언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언약에는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당사자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약문이 나오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문구가 성경에 나오는 언약문이에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밑줄을 쳐야 됩니다. 아, 이게 언약문이구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약식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로 했는데 자기들 스스로 그거를 내팽개쳤습니다.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상의 백성이 됐습니다. 바알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그들을 끊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은 본문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 언약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은 폐기됐어요.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새 언약의 상대로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내가 새 언약을 체결할 때 새 영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누구에게 주셨는가를 보면 새 언약의 파트너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셨죠? 제사장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또는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의 파트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제자들과 그리고 초기에 12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죠. 무슨 뜻이죠? 새 언약의 파트너로 교회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말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또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이방인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을 이스라엘, 즉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종식돼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사야 66장에서 하나님께서 성전 제사를 폐기하시겠다 그래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성전에서 역사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가 너희 안에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너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택이 취소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똑같은 신분이 됐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되려면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두 개의 언약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언약 백성도 둘이 될 수 없죠. 옛 언약 백성이 새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언약이 폐기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로 선택하셨다는 이 은혜, 이 정체성, 이 자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여러 그림으로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남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부인으로 이렇게 부부관계로 많이 묘사를 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아직 결혼식은 치러지지 않았죠.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면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첫 번째 선택받았던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복음 안에서 새 이스라엘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내 남편으로 생각하고 그분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의 거룩한 신부인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신부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내 삶의 우선순위에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 그런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약과 신약이 정말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구약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이렇게 좀 다르게 느끼고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신구약의 연관성을 아직 우리가 좀 알고 모르고가 이렇게 우리가 언약과 말씀 이해에 대해서 좀 큰 차이가 날 수 있을까? 살짝 지금 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더 큰 차이가 날 수 있을까도 짚어주시면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다 선한 겁니다. 구약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선하시고 좋은 의도가 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이 더 옛 언약과 비교해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언약인 거예요. 그럼 구약은 어떤 거냐? 한시적이다. 새 언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만 구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몽학선생 얘기, 초등교사 얘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문화 속에서 한 아이가 성장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이 아이한테 가정교사를 붙여줘요. 그러면 이제 가정교사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이를 훈육합니다. 학교 데려다주고 끝나면 찾아오고 애들과 놀 때 지켜보고 막 잘못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러면 제지하고 그게 언제까지냐?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만 선생님이에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 자꾸 강조해요. 바울 신학에서.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한다고 해서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대로 굉장히 보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이 사람들의 가슴이 뜨거워져갖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말씀은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안에 있는 메시아 텍스트를 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에 뭘로 가르쳤어요? 구약으로 가르쳤어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정도로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이는 선지자의 말을 응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것은 무엇이냐?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뗄 수 없어요. 따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율법을 지키면서 지켜야 가능한 거냐?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는 구약과 신약이 차별성이 있으나 온전한 복음을 설명하려면 구약과 신약은 매우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성도들이 구약과 신약을 따로 국밥처럼 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따로 봐야 하고 또 복음이라고 하는 큰 관점에서는 이걸 통전적으로 봐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